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짧게 리플사에 관련된 업데이트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리플사. 얼마 전에는 인도 쪽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할 가능성이 있다. 그쪽에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사무소를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핵심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을 할 사무실을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북미와 그 너머에 리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일단 토론토 사무실에서 50명의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한후 이를 나중에 확대를 시켜가지고 100명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빵형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이 전 세계 가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셀카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사무실이 삐까뻔쩍하게 생겼죠. 화려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올라온 사진들을 보시면은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가지고 즐기고 있는 모습, 거대한 리플사의 로고가 눈에 띕니다. 리플사 티셔츠도 하나씩 나눠준 것 같죠? 이런 식으로다가 흥겹게 사무실 오프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한편 캐나다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컨퍼런스가 또 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컬리지언이라 불리는 해당 컨퍼런스에 빠형이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SEC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SEC는 XRP가 증권이고 항상 그래왔다라고 우리를 고소를 했는데, 자, 근데 코인베이스는 등록된 브로커가 아닌데도 코인베이스에 XRP 상장을 승인했다. 이 말이 안 된다. SEC는 조직 내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모순이 있다.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SEC 같은 경우는 법 집행을 통해서 규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즉, 깔끔하게 규제가 나와서 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SEC가 미국의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분노의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7만여 명의 XRP 홀더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괜히 리프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흥분한 빵형의 모습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case, you have almost 70,000 people who hold XRP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trying to sue the SEC for harming them. Right. So, you know, it's a little confusing why the SEC would spend a lot of time and energy on that when we do actually have some things happening in the market that maybe do deserve more scrutiny. 자, 클립 시간 같은 경우도 18초, 빵형의 분노를 대변하는 18초짜리 클립이었고요. 정말 빡이 쳤는지 이번에 리플사가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을 완전하게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자, 정말로 리플사는 패소하게 될 경우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인가? 리플사의 이러한 발언,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2년 전부터 나왔었던 그 발언인데 나중에 소송까지 걸리게 되면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게 이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자, 리플사가 만약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IPO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빠형은 소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패소할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 신맨의 연설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들은 바가 있었는데,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리플사 내에서 이번 소송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궁금한데요. 결국은 이 소송이 끝나야만 리플사의 사업의 향방 그리고 XRP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네덜란드 개발자 윗세윈드가 이끄는 엑사빌레저 랩스가 썸 지갑 프로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프로 베타라고 정확히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과 더불어 가지고 프로 베타 같은 경우는 유료라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돈을 써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KYC가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짧게 나온 리플사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제 XRP가 좀 올라가지고 차트 분석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 괜찮은 차트 분석을 찾지를 못해갖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